과연 억새와 갈대의 구별법, 차이점은 무엇일까요? 혹시 억새와 갈대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? 억새는 이렇게 물이 없는데 이런 산에서 있고 갈대는 바닷가 쪽에 있는 게 갈대 아니에요? 아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 그러면 잠깐 여기서 명성상 장학 퀴즈. 자, 억새와 갈대 중에 속이 차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? 정답을 외쳐주시면 돼요. 정답. 정답 억새. 억새. 정답입니다. 자, 억새 같은 경우에는 속이 차 있고 갈대는 속이 비어 있대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. 억새와 갈대 중에 누가 더 키가 클까요? 억새. 정답을 외쳐주셔야 돼요. 갈대. 정답을 외쳐주세요. 정답. 정답. 네, 정답은 억새. 땡. 네. 자, 다시 정답 외쳐주십시오. 갈대. 맞습니다. 땡땡땡. 억새는 한 1m에서 2m 정도 자라고요. 그리고 갈대는 3m 정도 자란대요. 네, 그래서 갈대가 더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 정답을 외쳐주신 장학생께 선물 증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우승하셨으니까 네, 자두맛 캔디 드리겠습니다. 네, 명성산 나중에 또 만나요. 네. 아, 오늘 공부도 많이 하고 하네. 억새도 구경하고 갈대와 억새의 차이도 확실하게 새기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.